마늘은 냄새를 제외하고 100가지 이로움을 준다고 해서 이래 백리식품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에서도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가득 함유되어 있는데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마늘의 효능은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증강, 항염 및 항암 작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늘을 생으로 먹으면 속이 쓰레기 때문에 자주 챙겨 먹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생마늘 말고 이렇게 먹으면 위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이고 항산화 효능을 10배 높일 수 있다며 추천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마늘을 숙성시킨 흑마늘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흑마늘은 발효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인 멜라노이딘과 S알리시스테인이 생성되면서 항산화 효능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 셀레늄과 비타민, 알리신 등이 풍부해 면역력 증강과 항암, 노화 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흑마늘 만드는 법. 첫 번째, 체내염증 억제. 흑마늘은 발효 과정에서 멜라노이딘과 SRL시스테인이라는 새로운 성분이 생겨나는데 이 성분은 알리신과 함께 활성산소로 인해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치료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유발한 실험지의 면역세포에 흑마늘 발효물을 주입시켰더니 흑마늘 발효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면역세포의 활동이 크게 증가해 항염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도 흑마늘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캄필로박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능력이 다른 항생제보다 100배 이상 높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항암 효능. 미 국립암연구소가 발표한 48개 항암식품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식품으로 마늘을 선정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간암과 위암, 폐암,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열을 가하면 알리신과 비타민 B, C 등이 감소하지만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의 활성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동의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위암세포에 흑마늘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암세포의 생존율이 9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 마늘은 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대사질환에 효과적인 아조엔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알리신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성분으로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험지에게 아조엔 추출물을 하루에 한 번, 10ml씩 일주일에 5번 섭취시켰을 때 일반 다이어트에 비해 체중의 증가폭이 현저히 낮았고 간세포의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체내 중성지방이 축적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신축성이 떨어져 심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는데 흑마늘을 자주 섭취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로회복 효과.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이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간이 길면 수면의 질이 저하돼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숙성시킨 마늘을 먹으면 피로 유발물질인 젖산의 농도를 줄여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실험지에게 숙성시킨 마늘 추출물을 4주간 먹였더니 섭취하지 않은 쥐보다 피로도가 낮아졌으며 운동 능력이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 강화. 흑마늘에 함유된 사포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알리신이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 유럽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12주간 79명의 고혈압 환자에게 숙성마늘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8주차부터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12주차부터 혈압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으면 매운맛과 향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늘을 숙성시켜 먹으면 위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이고 항산화 성분들을 배로 증가시킬 수 있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흑마늘도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식후 3개에서 6개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